믿을 수 있나 나의 꿈속 너는 마법 빠진 공주란 걸. 임영웅 본성, 이성, 감성 사이에서 임영웅씨의 컴백은 아직 한 달여나 남았고 활자로만 접하는 그의 소식은 좀 감질나기에 임영웅씨가 그동안 부른 마법의 성은 임영웅씨의 본성, 휴먼 네이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이성, 리즌, 그리고 홍씨는 감성, 센서티버티의 관점에서 성창일 나름대로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영웅이란 가수를 얼마나 아십니까? 찐팬이란 해당 가수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많이 안다는 뜻이지요. 임영웅의 찐팬이라고 한다면 임영웅의 음악 세계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영상은 임영웅씨가 부른 세 곡의 노래를 본성, 이성, 감성의 측면에서 분석해봄으로써 임영웅과 임영웅 노래의 본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앎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한 영상이니만큼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의견 주시면 임영웅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저희를 힘들게 하고 한국 경제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우리네 삶을 억누르고 있음에도 개나리꽃은 여지없이 피어나고 따뜻한 춘풍은 살갗을 스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나 너를 당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 첫째, 임영웅의 본성, 마법의 성. 2020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도송 특집으로 꾸며졌던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씨가 마법의 성을 부르다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노래를 중단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살아있었다면 28살이 됐을 거다. 임영웅씨가 미스터트롯에 나왔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똑같다고 했다. 웃을 때나 눈물 흘릴 때 모습이 닮았다고 말하며 아들이 좋아하던 노래 마법의 성을 신청했죠.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던 임영웅씨는 한 소절을 부르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중단했고 마음을 추스리고 끝까지 불러드려야 한다는 김성주씨의 위로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며 노래를 마쳤습니다. 임영웅씨는 순간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을 것이고 신청자에게 나를 찾아오시면 오늘 일을 말해달라, 아들이 되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슬픔, 애절, 절망, 그 어떤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것이고 임영웅씨는 젊은이지만 부모 심정을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영웅씨 본성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선천적인 것 같습니다. 임영웅씨는 누구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따스하고 주변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온기를 품은 사람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임영웅씨는 된 사람입니다. 곳곳이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 주던데. 둘째, 임영웅의 이성,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지난 영상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김영옥, 우현, 풍류대장 이상, 고영렬, 박창근 서로 다른 울림들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노래는 누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감동의 색깔이 전혀 다르기에 천의 얼굴을 가진 예술성 높은 곡입니다.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임영웅씨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5천만 뷰를 찍었다고 하는데 세월이 참 빨라 벌써 2년 전 일입니다. 저는 임영웅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그의 이성이 가장 잘 작용한 노래라고 봅니다. 지르고 절규하며 임팩트를 줘야 하는 오디션에서 그것도 결승전에서 잔잔한 분위기의 노래를 선곡한 임영웅씨에게 처음에는 솔직히 불안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소절에서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올킬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무대를 주도하는 장악력이 강했고 힘자랑을 안 해도 소리가 정확히 전달될 정도로 힘이 있었고 뛰어난 가사 전달력과 밀당 능력,
담담하게 부르지만 적절한 완급 조절이 하모니를 이루며 트롯 본연의 맛을 제대로 살려낸 무대였습니다. 어렴풋이 생각 여보 그때를 기억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가사 자체가 너무 사실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보편성을 지니기에 쉽게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결국 손을 놓을 수밖에 없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더욱 애절하고 절절하지요. 그런데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임영웅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노부부가 함께했던 인생 여정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 관찰자의 입장에서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조금은 객관적이고 쿨하게 그리고 세련되게 불렀어요. 앞권은 휘파람 소리였는데 이 휘파람 소리가 노부부가 살아온 이야기에 살짝 거리를 두게 하는 효과를 주며 그야말로 눈물 콧물 감동이 아니라 세련된 감성을 도도하게 건드렸죠. 아마 임영웅 씨의 뺨에 흘러내린 눈물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노래에서는 임영웅 씨의 이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미스터 트롯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결과보다는 그동안의 여정을 차분하게 정리해보고자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 그를 지켜보았던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에게 오히려 큰 임팩트로 다가왔던 것이죠. 임영웅 씨의 이성에서 파생된 세련미와 도도함, 그러기에 감동이 더욱 폐부를 찔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슬픔이 더 날카롭고 여운이 오래남아 잊혀지지 않는 법이지요. 임영웅 씨의 노래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인간 감정 증폭기로 그가 부르는 모든 노래를 명곡으로 재탄생시키는 21세기 국보급 가수로서의 자질을 드러낸 곡이었습니다. 임영웅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이성이었습니다. 생각이 난다. 오케이. 홍시 열리면 우마가 생각이 난다. 야, 아 여유 있어. 자장가. 셋째, 임영웅의 감성, 홍시. 1년 전쯤 사랑의 콜센터에서 탑6 대 미스6의 대결에서 임영웅 씨가 홍시를 불렀던 거 기억하십니까? 웅장하고 무거운 나훈아의 홍시와는 전혀 다른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2절을 부르며 가사를 잊은 것처럼 유쾌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센스를 발휘하며 큰 웃음을 주었죠. 산뜻한 의상으로 개구쟁이 같은 익살스러운 표정, 잔망미 가득 아름다운 보이스, 맑고 고운 탄탄한 가창력, 밀고 당기는 마법의 팔색조 목소리로 임영웅만의 장르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홍시에는 임영웅 씨의 감성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임영웅 씨를 지켜보고 느낀 것은 신체야 두말할 나위 없고 정신이 굉장히 건강하고 감성이 매우 밝은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디션을 통해 매체에 등장하며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된 건데 당황하거나 어색해하지 않고 상황을 잘 소화하며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첫가슴을 내준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맞 임영웅 씨의 밝고 탄력적인 이런 감성 때문에 팬층을 두루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일견 화려해 보이는 연예계에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는 많은데 적절히 풀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감성을 지닌 것 같아 믿음이 가고 안심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동안 고생하며 쌓은 내공이 토대가 되었던 건 확실하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임영웅 씨는 감성과 본성 그리고 이성의 폭이 매우 넓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음악에 자유자재로 발현되며 임영웅 씨의 음악 스펙트럼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광대하기에 앞으로 그의 음악 세계가 더욱 기대됩니다. 5월 그의 컴백을 응원하며 기다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임영웅 본성, 이성, 감성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임영웅의 본성, 이성, 감성에 대하여 무슨 말씀이라도 해보십시오. 자유롭게. 다음에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세라. 비가 오면 빚어질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